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과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第二课. 네, 이 발음을 해보십시오. 第二课. 네, 지금 발음하는 부분 가운데 R 발음을 정확하게 R로 해보십시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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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을 대만에서는 얼 이렇게 발음합니다. 대륙의 발음은 R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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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독하게 해볼까요? R. R. 이동진 군은 처음 시작할 때 톤을 좀 높여보세요. 네. 그리고 입과 혀에 약간 입과 혀에 힘을 줘보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R. 좀 더 강하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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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톤이 낮지만 중국 할 때는 약간 높여보자라는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R. 다시 한번 톤을 높게 시작하세요. R. R.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R. 조금 더 높게 시작해보십시오. R. 좋습니다. R 할 때 R 하고 모음 부분을 길게 끌어보세요. R. R.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DR 크 이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DR 크. 크가 가벼운 경성으로 놔줘야 됩니다. 원래는 크 하고 길게 놔야 되지만 관은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니까 경성으로 놔야 됩니다. 안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第二课. 네, 들으셨습니까? 흉내내 봅시다. 第二课. 좋습니다. 第. 第二课. 이어서 해보십시오. 第二课. 크 할 때 크, 어. 어 발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크 해보세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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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이 그렇게 된 상태가 끝 상태입니다. 이어서 해봅시다. 第二课. 좋습니다. 네, 그 경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안 선생님 좀 강한 편이죠? 예. 네, 좀 강하게 나왔어요. 第二课. 第二课.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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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좀 더 벌리십시오. 입은 벌렸는데 혀가 입의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크 이렇게 나왔어요. 입은 벌린 만큼 입을 벌린 만큼 혀도 움직임이 강해져야 돼요. 폭이 커야 됩니다. 알크. 알크. 크. 크. 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어 발음이 잘 안 나요. 같이 합시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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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발음이 끝날 때는 입을 벌리고 계세요. 어. 어. 발음이 끝날 때는 닫지 마십시오. 벌리고 계세요. 어. 어. 그렇게 계십시오. 이 발음이 끝날 때는 그 상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입을 벌리십시오. 어 해보세요. 어. 자꾸 닫게 되죠. 닫지 마십시오. 중국어는 입을 벌리고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어. 자, 발음이 끝날 때는 그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디, 알, 크. 디, 알, 크. 됐습니다. 어 해보세요. 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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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날 때는 그렇게 끝이 나 있어야 합니다. 디, 알, 크. 디, 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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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발음이 잘 안 되죠? 지금 왜 문제가 나냐면 어 할 때도 공기가 폐를 출발한 공기가 성대를 지나서 입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크 해보세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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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해보세요. 어. 그 습관이 돼 있어야 합니다. 디알 크. 디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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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발음이 잘 안 되죠. 지금 대체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부근에서는 어 발음이 약화돼서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디알크. 디알크. 끝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해보세요. 디알크.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입에 힘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알크. 디. 디. 알. 알. 크. 크. 예, 이어서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디알크. 좋습니다. 第二课. 좋습니다. 第二课. 좋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는 끝나는 사람들은 제 지적을 받지 않고 끝이 나야 됩니다. 이미 교육을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다. 你是韩国人吗? 你是韩国人吗? 네, 이 발음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맨 끝에 마 발음을 해봅시다. 마. 경성입니다. 그러나 M자보다는 아자가 약간 위에서 나야 됩니다. 마. 해보세요. 마. 그 다음 한국인 해보겠습니다. 한국인. 한국인. 해봅시다.
한국어人. 다시 한번. 한국어人. 좋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아주 높게 올라가 봅시다. 우리 이성 했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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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합시다. 난다. 난다. 네, 난다. 난다. 난. 난. 입을 많이 벌리십시오. 난. 난. 좋습니다. 혀를 떼지 마세요. N자에 붙이고 계십시오. 난. 난. 예, 한국어는 할 때 한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는. 좋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는. 좋습니다. 한국어는. 다시 한 번. 한국어는. 예, 한국어는. 한국어는. 예. 한국어는. 한이 안 되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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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이성을 발음할 때 강력하게 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한국어에 그 발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성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할 때 공기가 배에서 충분히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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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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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한국만 맞춥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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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한국 했죠? 왜 그렇게 발음이 되냐면 폐를 출발한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허리 세우시고 반드시 앉으십시오. 그래서 배에 힘을 줍니다. 한. 한. 좋습니다. 그렇게 놔야 됩니다. 한. 한. 빨리 합시다. 한. 한. 지금 N 발음을 할 때 혀끝이 어디에 와 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지금 발음을 보면 N 발음할 때 혀끝이 운이 뒤에 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느어. 자, 발음해 봅시다. 뜨어. 트어. 느어. 느어. 할 때 혀끝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혀끝이 혀끝에 힘을 주고 이것이 입천장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근데 지금 학생 경우는 운예의 바로 뒤에 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혀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운이와 아랫니 사이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N 발음이 안 됩니다. 혀의 가장자리가 입천장을 완전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운이 뒤에 있는 운잇몸, 잇몸 부분에 혀끝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혀끝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 니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보세요. 느어. 느어. 강하게 하십시오. 느어. 느어. 네, 느어. 느어. 한 하니까 발음이 마지막에 혀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해봅시다. 네. 한. 한. 좋습니다. 한. 한. 해보세요. 네, 그 발음이 반드시 나야 돼요. 그 발음이 지금 굉장히 약했어요. 한. 한. 좋습니다. 한. 한. 배에다 힘을 주십시오. 지금 공기가 적게 나오니까 끝에 가서는 비음이 아주 약하게 나요. 공기가 안 나오니까 공기가 끝까지 나와야 돼요. 해보세요. 한. 한. 그 발음이 나야 됩니다. 한. 한. 좋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한. 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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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는 합니다. 한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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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음조는 잡혔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N자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한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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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 때 입을 좀 더 벌리십시다. 하. 하. 네, 충분히 벌리시고 공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반드시 앉으십시오. 허리 펴시고 중국어 공부할 때는 배에 힘을 줘야 되니까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는. 좋습니다. 한국어는. 입을 좀 더 벌려 봅시다. 한국어는. 한국어는. 좋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는. 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에서 나온 공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你是韩国人吗? 네, 해보십시오. 你是韩国人吗? 다시 한번. 你是韩国人吗? 네, 是 해보십시오. 是. 你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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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人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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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你是韩国人吗? 좋습니다.
你是韩国人吗? 좋습니다. 你是韩国人吗? 네, 마가 좀 강하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육진군. 你是韩国人吗? 마. 마. 네, 좋습니다. 해보세요. 你是韩国人吗? 네, 이 부분은 我是,你是, 이건 붙여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I am, you are 이런 식이니까 你是 해보세요. 你是. 지금 이걸 하면 혀가 말을 잘 듣지 않죠? 1학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올 때, 집에서 예, 잠자기 전에 항상 연습하십시오. 我是. 我是. 你是. 你是. 他是. 他是. 你是. 你是. 이걸 붙여서 합니다. 你是. 你是. 한국人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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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你是韩国人吗? 좋습니다. 한 번 더. 你是韩国人吗? 네. 아, 끝에는 마가 마 이렇게 됐어요. 你是韩国人吗? 이렇게 됐어요. 마. 마. 자, 마 연습합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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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약하게 합니다. 마. 마. M보다는 마는 M 플러스 R로 되어 있죠. M보다는 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흔히 잘못하면 한국人吗? 이렇게 돼요. 마 하면 M보다 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人吗? 한국人吗? 마. 선생님 됐습니까? 네. 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你是韩国人吗? 좋습니다. 你是韩国人吗? 네, 你是 이 부분에 연결이 잘 안 되죠? 자, 보세요. 你是 해보세요. 你是. 你是. 잘 안 되는 이유는 시 발음을 너무 빨리 의식하니까 그래요. 중국어는 한자 한자 읽으십시오. 빨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你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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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합니다. 你是. 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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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시를 너무 의식하면 니시 이런 발음이 나와요. 니시. 지금 학생들에게서도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주의하십시오. 한자 한자 하십시오. 니시. 니시. 끊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끊어도 괜찮아요. 니시. 니시.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니시. 이것이 혀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시다. 我是韩国人。是的，我是韩国人。 지금 한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네 이렇게 하겠죠. 네 하는 대답은 분명하게 해줘야 되니까 是的 하고 강세를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 예, 지금 각각 발음들이 다 다른데 강조되어야 할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되니까 是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是다. 네, 이 발음을 흉내내 봅시다. 시 할 때 으 발음이 모음이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길게 났어요. 是다. 이 어감을 살려봅시다. 是다. 그렇습니다. 是다. 是다. 네. 是다. 좋습니다. 是다. 네, 是다. 네, 혀 모양, 시 하는 혀 모양을 조금 오래 유지하십시오. 지금보다는 오래 유지하면서 내려옵니다. 시다. 시다. 예, 좋아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시다. 좋습니다. 시다. 네, 이것이 어감입니다. 네 하는 어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따라서 해봅시다. 我是韩国人. 我是. 我是. 我是 네, 我 W니까 입술에 양심이 가 있어야 돼요. 我是 해보세요. 我是 我는 전반성, 是가 경성이지만 약간 위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我是 좋습니다. 我是韩国人 이 발음이 가장 잘 안 되는 발음입니다. 한국人 빨리 합시다. 한 한, 한, 응, 이게 없어요. 응, 이 발음이 없어요. 인 발음도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한, 그렇습니다. 한국人, 한국人,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我是韩国人. 하만 강하고 아가 소리가 안 났어요. 한 했어요. 한, 한, 그렇죠. 공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한, 한, 아가 짧아요. 한 했어요. 한. 한. 네, 가장 문제인데요. 배를 눌러서 공기를 뿜어야 돼요. 자세를 반드시 하십시오. 한. 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보다는 공기가 많이 남았다는 걸 느끼죠?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我是韩国人. 그렇게 해야 됩니다. 我是韩国人. 네, 자세 반드시 앉으십시오. 허리 쭉 펴시고 의자에 기대지 마십시오. 의자에 기대지 마십시오. 허리 폈어요? 다시 한번. 我是韩国人. 좋습니다. 한국人. 한국人. 네, 경성이 두 개 있으면 앞에 있는 경성보다 뒤에 있는 경성이 더 낮은 위치에서 납니다. 한국人. 해보세요. 한국人. 좋습니다.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네, 한이 어렵죠? 지금 한이 잘 안 나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에 힘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배에 힘을 주고 쭉 폐를 밀어줍니다. 한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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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요. 이동진 군 공기가 나오는 양이 아주 적어요. 저 따라서 하십시오. 아 해보세요. 아 길게 하십시오. 아 아 하는 발음이 한 할 때 나와야 됩니다. 해보세요. 한국人. 한국人. 네, 좋아요.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공기를 배를 눌러서 공기를 뿜어줘야 됩니다. 보통 제가 강의할 때는 학생들에게 배를 보여줍니다. 제 배를 한번 보십시오. 한 해보세요. 한. 한. 배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는데 해보세요. 저처럼 배를 넣어보세요. 한. 한. 그래야 돼요. 한국人. 한국人.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我是韩国人. 좋습니다. 我是韩国人. 我是. 我是. 是. 是. 할 때 혀가 입천장에 거의 너무 붙어 있어요. 약간 떼십시오. 是. 是. 좋습니다. 是. 我是 한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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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체적으로 배에 힘을 덜 주고 있어요. 배에 힘을 주십시오. 해보세요. 한. 한. 한국人. 한국人.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他也是韩国人吗? 他也是韩国人吗? 지금 이 문장은 당신과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사람을 대화의 채로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 사람도 한국인입니까? 하니까 워시 니스는 약하겠지만 그 사람은 정확한 성조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선생님 발음을 잘 들으면 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타也是 한국人吗? 이제 한국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이라는 정보는 이미 주어졌어요. 타, 그 사람도요. 이렇게 되니까 타가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也是韩国人吗? 네, 이 발음을 해봅시다. 타也是韩国人吗? 네, 음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 발음이 안 났어요. 타. 타. 입을 저만큼 벌려보세요. 타. 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타也是. 타也是.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타也是韩国人吗? 한국人吗? 한국人吗? 네, 그렇게 하십시오. 타 할 때 입을 충분히 벌려줘야 됩니다. 타. 타. 타也是. 타也是. 지금 입 적게 벌렸어요. 더 벌리십시오. 네, 좋습니다. 입을, 예, 벌리는 연습하세요. 아. 아. 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타也是韩国人吗? 타 좋아요. 是는 틀렸어요. 也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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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십시오. 也是. 也是. 타也是. 타也是. 한국人吗? 한국人吗? 좋습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요. 타也是韩国人吗? 좋습니다. 한국人吗? 한국人吗? 좋습니다. 타也是韩国人吗? 좋습니다. 타 할 때 입 좀 벌려 봅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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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也是. 타也是. 저 사람도 한국인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타也是. 타也是. 좋습니다. 얼굴 드시고 타. 타. 할 때 혀가 아래에 쭉 깔려 있습니다. 지금 발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타也是韩国人吗? 예, 좋습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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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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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마. 한국人吗? 한국人吗? 좋습니다. 지금요. 다시 자세를
뒤에 의자에서 떼세요. 허리 떼세요. 예, 그렇게 앉아야 됩니다. 의자에 기대지 마십시오. 네. 배에 쭉 힘을 주셔야 공기가 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他也是韩国人吗?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不是. 他是中国人. 지금 발음을 들어보시면 不是 그랬어요. 강조도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부정이 나오니까 강조가 되죠. 해봅시다. 不是. 不是. 네, 해보십시오. 不是. 좋습니다. 不를 길게 보세요. 不. 不. 네, 배에서 공기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不. 不. 不是. 不是. 좋습니다. 不是.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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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난더 해보세요. 난더. 不. 不. 난. 난. 不. 不. 네, 충분히 올라가십시오. 不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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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시작점이 너무 높아요. 낮은 음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不. 不. 그렇죠. 거기에서 길게 올라가세요. 不. 不. 不是. 不是.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不是. 不. 不. 할 때, 不 할 때, 유죠. 비유죠. 우 하는 입 모양이 안 됐어요. 입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좀 동그랗게 합시다. 不. 不. 네, 不. 不. 혀를 입천, 혀를 아래에 두세요. 지금 혀가 떠 있어요. 不. 不. 네, 좋습니다. 不. 너무 입을 내, 입술을 내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말 합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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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가 되면 됩니다. 不是. 不是. 좋습니다. 不. 不. 발음 끝내고, 是. 是. 不是. 不是. 네, 不를 많이 올라가 봅시다. 不是. 不是.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不是. 不是. 是. 是. 혀 모양을 풀지 마십시오. 그대로 계십시오. 발음 끝날 때까지, 不是. 不是. 우. 우. 그렇게 끝나야죠. 不. 不. 是. 是. 지금 不 할 때 입술이 不 하고 입술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不. 不. 입술을 움직이면 안 돼요.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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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不是. 不是. 네, 됐습니다. 不是. 네. 不是. 不. 不. 지금 不가 아니라 不 그랬어요. 입술에 약간 힘을 줘야 됩니다. 不是. 不是. 지금 不是 했어요.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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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是. 不是. 네. 지금 不 발음으로 들리죠? 입술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不 이렇게 들려요. 물론 효화상에서는 그 말 괜찮습니다. 네. 배울 때는 뽀. 쌍비 발음을 살려봅시다. 不是. 不是. 좋습니다. 그 다음 붙여서 합시다. 한번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不是. 他是中国人. 네, 이어서 해봅시다. 不是,他是中国人. 他是,他是. 입을 벌십시오. 他是,他是. 아니에요, 타 발음이 안 나서요. 터처럼 들려요. 他是,他. 네, 더 벌려보십시오. 他. 그래야 됩니다. 他是,他是中国人,中国人. 네, 그 다음. 不是,他是中国人. 네. 不是. 他是中国人. 중국인. 중국인. 좋습니다. 不是,他是中国人. 지금 不是 이렇게 됐어요. 是 발음이 끝나기 전에 혀를 풀었어요. 풀면 不是 이렇게 되겠죠. 不是. 그리고 혀를 풉니다. 해보세요. 不是,他是中国人. 그래야 됩니다.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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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不是,他是中国人. 네, 지금 중국인이 원래 성조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구어라는 경성입니다. 중국인 해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중국인. 중국인. 네, 다시 해보세요. 他是中国人. 중국인. 중국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국인. 네, 다시 한번. 중국인. 구어가 약간 올라가지 않나요? 지금 중국인 하고 있어요. 아니고요. 구어, 쥐보다 우가 낫고 오가 더 낫습니다. 구어 해보세요. 구어. 같이 합니다. 구어. 구어. 렌. 렌. 구어. 구어. 렌. 렌. 중국어렌. 중국어렌. 해보세요. 중국어렌. 그래야 됩니다. 중국어렌. 지금 중국어렌 했어요. 구어.
우보다 우가 올라갔어요. 아닙니다. 구어. 중국인. 그래야 됩니다. 해보세요. 중국인. 중국인. 예. 중국인. 됐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시겠습니다. 他是谁? 他是谁? 해봅시다. 他是谁? 좋습니다. 谁? 올라가 보세요. 谁? 이제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니까 谁가 강조되어야겠죠. 자, 한국 해봅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말 없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되니까 他是谁? 他是谁? 谁? 谁? 더 올라가 보세요. 谁? 谁? 난다. 난다. 谁? 谁?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他是谁? 他是谁? 네. 他是谁? 좋습니다. 他是谁? 谁? 谁? 谁도 있고요. 谁 발음도 있어요. 보통 휴화상에서는 谁 이렇게 발음합니다. 是에이. 谁? 谁? 是. 是. 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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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他是谁? 네. 他是谁?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他是我的汉语老师.他是我的汉语老师. 네, 하나씩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汉语老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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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语. 할 때 N자가 보통 생략됩니다. 한유老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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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师, 老师. 네, L 발음이니까 老 해보세요. 老. 예, 배임 주시고 老. 老. 师. 师. 老师. 老师. 네, 됐습니다. 한유老师, 한유老师. 네, 그 부분이 잘 안 되죠? 해보세요. 한유老师. 지금 한유처럼 들렸어요. 한유처럼 들리니까 위 발음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N 발음은 사실은 비음으로만 처리합니다.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유. 네. 한유. 한 해서 N자 발음은 비음으로만 처리합니다. 한유老师. 한유老师. 좋습니다. 그렇게 차고 연습하십시오. 한유老师. 한유老师. 네, 우선 그렇게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유老师. 네, 老师. 老师. 한유老师. 라오가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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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어요. 老师. 老师. 네, L자 발음은 혀 끝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영어의 L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유老师. 네. 지금 예, 그 정도면 중국인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좀 더 정확하게 내는 것이니까 하 이렇게 됩니다. 하 N을 낼 때 콧소리만 냅니다. 하유老师. 하유老师. 네, 그 부분을 연습하십시오. 그럼 전체를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他是我的韩语老师. 他是. 他是. 타 할 때 입 벌리십시오. 타시. 타시. 됐습니다. 我的. 我的. 이건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야죠. 같이 합시다. 我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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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他是我的. 他是我的. 좋습니다. 他是我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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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他是我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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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동준만 다시. 他是我的. 他是我的. 我的. 我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他是我的. 他是我的. 네. 한유老师. 한유老师. 네. 한유老师. 이 발음은 여러분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항상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 이것으로 제2과 강의를 끝내겠습니다.